탈 시설은 장애인들의 온전한 자립과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진정한 탈 시설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에즈람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사회 속으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즈람은 이미 장애인의 탈시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삶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가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장애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가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 어떤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총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했던 시설입니다. 현재는 16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24명의 시설 식구들은 강릉 시내로 나가 자립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 뭐 복장이나 이런 거 출근 전에 확인해주고 일상적인 생활 지원하죠. 다들 이제 자립형 사신이 꽤 돼서 잘들 하고 계세요.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다양합니다. 자립을 실천한 식구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조용 높은데 아파트도 좋고 하늘도 보이니까 그림이 얼마나 좋으니. 강릉 시내로 나간 식구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전입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에지람은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카페 푸코를 시내 중심가에 열어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심심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니까 좋아요. 거주 시설에서 먼저 시작된 탈 시설의 노력, 그 결과는 자립한 식구들의 기쁨,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